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미연의 뽕기 충만 전국. 감사합니다. 박수. 밤에 밤새도록 울던 처세니 님 그리며 잠 못 드는 내 마음 같고 휘영처 구름 위에 걸린 차달도 하얀 밤을 꼬박 세운 내 마음 같네. 아하 님이여 아하님이여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아하님이여 아하님이여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나의 님이여 밤을 새워 울동적 크게 구름이에 걸린 저 달도 크게 휘영청 구름이에 걸린 저 달도 오늘 밤도 님 그리워 우는구나. 좋다야 우후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나의 님이여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던 처세니 님 그리며 잠 못 드는 내 마음 같고 휘영청 구름 위에 걸린 저달도 하얀 밤을 꼬박 세운 내 마음 같네. 아하 님이여 아하 님이여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어허님이여 어허님이여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나의 님이여 밤을 새워 울던 큰 소리에 휘영청 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휘영청 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오늘 밤도 님 그리워 우는구나. 박수. 박미연의 뽕기 충만 전국.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박미현.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제가요 노래를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겠어 안 하겠어 거저 얻어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죠. 열심히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역대 대왕님 중에 세종대왕님의 커다란 업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한글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세종대왕님께 다시 머리 숙여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을 빚을 지는 거 있잖아요. 지읒이잖아. 그죠? 받침이 지읒이야. 근데 거기다 점 하나를 딱 찍으면 뭐가 돼? 쨍! 빛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고질병. 그 사람에게 고질병이 있어. 근데 거기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어떻게 되게? 고질병이 되는 거야. 고치지 못할 고질병이 점 하나를 찍어줌으로 해서 그게 병을 고칠 수가 있어. 고질병이야. 그런데 봐봐. 남
남 알아요? 이번에 남에서 점 하나를 톡 대면 님이 되는 거야.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배울 것도 느낄 것도 많은 우리의 뽕띠충만 박미연의 천국 노래교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박미연의 뽕띠충만 천국!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정말 음색이 매력적이에요. 이름은 두 글자, 영태. 어떤 분은 명태, 근데 명태 아닙니다. 영태, 영원한 우리의 태야. 태는 태인데. 무슨 태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우리가 정말 큰, 클 태자 아시죠? 예,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클 우리의 가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니미여를 부른 영태를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영원한 태양이 되고 싶은 남자 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아, 영원한 태양 영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뭐라고 소개해줬어요? 명태라고. 태가 아니고. 아니고. 명태 아니고. 영태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영태. 네. 자, 이 태는 진짜 태양이네. 영원한 태양. 아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니, 네. 되고 싶다고 해서 자꾸 영태, 영태 불러주자. 그럼 그렇게 돼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렇게 명태로 네.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기 고성 명태 축제에 명사회자로 자주 불리워 다니다가. 보니까 아, 그러시면 입에 어떻게... 명태가 붙어갖고. 그 네. 명태도 축제를 하고 이제 그 축제장에 영태를 한번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한번 가주시면은 그러지 하는 네. 거 봐서 오늘 네. 하는 네. 거 봐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잖아 우리 영태 씨는 노래를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노래는 사실은 네. 어렸을 때부터 뭐 트롯 신동 뭐 그래가지고 오, 네. 정말 신동 소리 들었어요? 신동 소리를 들은 뭐 나름대로 이제 공중파 방송도 조금 오. 네. 그 나가고 오호. 그러면서 사실은 그 봉사 저 딱 그 결정적인 계기는 아.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봉사활동 고등학교 오.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네. 네. 원래는 노래는 하고 싶지만 부모님 바람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네. 공부를 하는 척을 했습니다. 척? 하는 척 방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오오. 네 그러다가 우연히 또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네. 한번 봉사활동 한번 하지 않을래 그래서 아하. 시험 공부 하기 싫어서 아유 무조건 하겠다고 네, 무조건 하겠다고 그래서 어허. 환자들을 위한 그 음악회에 초청을 받아서 네.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아하. 그때 딱 하고 나서 그 휠체어 타신 할머니께서 손을 이렇게 탁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의사다.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더니 제가 노래하는 걸 들으실 때는 아픈 거를 잊으셨대요. 네, 그래서 그 맞아. 얘기를 듣고 아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건 참 멋있는 직업인 것 같다.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마음의 병,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육체도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네. 바로 이 음악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얼굴이 지금도 네. 신동 같아. 아, 너무 어려 보여. 그래서 지금 신동 소리를 듣는 건지. 네, 아, 네 몇 살 때 신동 소리를 들으셨어요? 처음 무대에 선 건 9살 때였습니다. 9살에 네. 아우 요즘 진짜 신동들이 각종 네. 오디션을 휘어잡고 있는데 그때 오디션이 있었으면 다 죽었어. 그때는 막 제가 하려 그러면은 네. 뭐 부모님 사인도 받아와야 되고 아, 뭐 해야 그랬구나. 되고 네. 그래서 예. 네. 아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굴이 진짜 동안이야. 지금 죄송하지만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남자 나이를 함부로 물어보셔도 되시. 여자 나이는 못 물어봐도 남자 나이는 물을 수 있어. 네. 91년 양띠입니다. 아, 91년? 네. 먹을 만큼 먹은 얼굴이죠. 이제 각 30 초반. 네, 네. 만으로 하면 30 초반. 네. 끝까지 만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아, 이제 만으로 가면 초반이죠. 네, 초반. 그럼요. 네. 아, 그렇구나. 아홉 살 때 신동 소리를 들어서 좀 시대를 너무 좀 미리 타고나다 보니까 빛을 못 봤다가 이번에 빛을 봤잖아요. 감사합니다. LPTV에서 네. 신재동 악단장님이 사회를 보고 네.
그 덕망 있고 이름 있는 박미영 교수가 심사를 봐가지고 1등을 훌륭하네요. 했다면서요. 아유 그거는 감사합니다. 네. 최종 1등은 아니고 사실 상반기 결산에서 상반기 네. 1등은 1등인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응? 상반기를 네. 붙여주셔야 돼. 이제 그 연말에 우승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반기 1등, 네. 하반기 결선에 1등. 네. 이 두 분이 경합을 해서 연말 1등이 있어요. 이렇게 참 정말 그래서, 착하다. 아니 근데 왜냐면 상반기 1등이니까 그냥 1등이라고 해도 밀어붙여도 되는데 참 착하다. 그러니까 착하기도 네. 하고 네. 또 항상 보면은 어려서부터 어디 대회를 나가도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호.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머 무슨 소리야? 이제 징크스 깨는 거야. 상반기 1등은 1등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당당하게 상반기 1등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될 거.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1등을 해가지고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걸로 이 노래를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콩자반쇼 진행하고 계시는 네. 우리 신재동 KBS 전국노래자랑 악단장님께서 그렇죠? 이 노래를 쓰시고 네, 작곡을 하시고 어허. 노래말을 그 엘프TV의 메인 작가님께서 작가님. 네, 네. 이걸 쓰셔가지고 적당하게 이게 참 잘 어우러졌어요. 네, 그래서 좋은 명곡이 탄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상금이 그걸 다 지금 말하자면 무료로 또 공짜로 받은 거잖아. 1등 해갖고 그죠? 네. 그 많이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편곡이 예. 편곡이 또 KBS 팝스 오케스트라 단장님 송태호 단장님이라고 네, 그분이 또 편곡을 하셔가지고 사실 뭐 값으로는 사실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 노래는 이런 방송 얘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끼리 얘기니까 네.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다른 그 이름 있는 유명한 가수한테 갔으면은 최소 중박 이상 됐을 노래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감사하게도 제가 받아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 한번 찍어봐야지 이 노래 가지고. 네. 일단 우리가 응원합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가 지금 국악 트롯이라고 그죠? 네, 네. 그냥 가요처럼 부르면 맛이 없어요. 네. 좀 걸쭉하게 네. 응? 막걸리 한 잔처럼 네, 네.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노래인데 네. 국악을 좀 하셨나요? 국악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네. 노래가락에 국악적인 소질이 있던데. 근데 민요를 듣는 걸 참 예.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네. 그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네, 어려서부터 자꾸 듣고 네네. 이렇게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자, 이 님이여라는 네.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님이여는 님을 그리워하는 가사에 그냥 나와 있는 것처럼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울던 저새도 님 그리워하는 내 마음 같고 네. 휘영청 걸린 달도 내 마음 같고 네. 하면서 어허 님이여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예예. 예. 근데 이 노래가 사실 저한테 왔을 때. 어려웠습니다. 이 가사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 하시는 분들은 곡을 새로 받았을 때 이 노래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는지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이 가수라는 직업이. 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님을 그렇게 그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으짜스까라.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첫사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첫사랑이 따로 있나요? 그거는 방송 끝나고 그거를 말할 수 없는 1급 기밀이기 때문에 오케이. 공식상 없었다. 공식적으로 첫사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감정을 끌어내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샤워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네. 우리 이게 말이 길어져도 되나요? 괜찮아요. 짧게 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에. 가장 이 트롯이라는 장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민족한테 힘을 주고 위로가 됐던 장르가 이 트롯 맞아요. 에. 근데 그 일제강점기 그 시절에 많은 시인들이 시를 썼어요. 네. 근데 그 시 조국의 독립을 바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렇죠. 그거를 대놓고 우리 조국 독립한다 그러면은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막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 님에 빗대어가지고 오케이. 그거를 상상을 해서 네. 우리 뮤지컬 영웅 보시면은 안중근 의사 네. 그 이토 히로부미 사사랑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에 그 배우분들이 부르는 그 감정을 좀 상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끌어내 보려고. 네네.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생각이 안 들었을 때는 우리 단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빠꾸 맞았습니다.
아무 감정이 안. 어, 어. 근데 그렇게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산장님. 그러고 불렀더니 어, 잘 만들어 왔다. 좀 다듬으면 되겠다. 굉장히 건국적인 예. 어,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일정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 조국을 깊게... 찾겠다는 님이요. 그렇게까지 어, 연구를 했어. 그거 좋아 좋아. 네. 그거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 괜찮았어요. 네. 아, 네. 맞아요. 곡기 해석이 중요한데 어떤 네. 분은 그냥 나의 어, 떠나간 님, 네. 애인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부를 수 있고. 물론 공식적으로 첫사랑에 실패한 분은 그렇게 부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만 또 한 번은 우리가 나라를 그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나라를 얼마나 찾고 싶었겠어요. 그 나라를 님으로 표현한 노래다라는 맞습니다. 걸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네. 아니, 또 너무 또 이렇게 네. 하니까 또 무거워지진 않았는지 또 분위기가 네, 상당히 네. 무거워지기는 했어요. 근데 또 노래가 네. 이제 편곡이 굉장히 또 리듬이 빠르게 또 편곡이 돼서 네, 한번 다시 한번 그렇지. 그러면은 어허님이요 할 때 어허 이게 중요해. 그것 때문에 네. 제가 네. 하는 힘. 자,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이걸 표현을 했어요? 이거 빨리빨리 나. 그걸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악 그 가요처럼 이걸 저기 흡연자분들 안 계시죠? 네, 네. 흡연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죠. 저도 안 하지만 어허. 상상으로는 그렇게 담배 한 모금을 쫙 빨았다 생각을 빨았다 하고 그 걸걸한 소리를 딱 상상을 해서 그냥 어허가 아니라 어허 하고선 싹. 성대를 한번 따끔하게 긁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네. 따끔하게 한대. 긁어서. 그래서 이게 아 했는데 이게 목이 야들야들해. 그럼 그게 잘 안 긁힌 거예요. 아, 더 긁어. 더 긁어. 나는 아침에 아 역시. 아니미야. 아 양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그걸 못했어? 아, 그러니까 못... 자주 옆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치를 꼭 그렇지. 생활하고 자 거기만 해봐. 준비 한번 가겠습니다. 자 가자. 힘차게 긁어주세요. 시작. 어허니요 어허니요 얼쑤 잘하셨습니다. 박수. 오. 그렇게 왜냐하면 앞부분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 인트로 부분이 마지막 엔딩 부분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를 힘차게 긁어줘라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노래를 이제 드디어 들어가잖아요. 네.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던 저 새. 네. 이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가 우는 거를 잘 들으시고 그 새가 째짤째짤 하는 걸 잘 들으시고 가끔은 그 새가 이쁜 소리만 나진 않아요. 그렇지. 이 까치 같은 애들은 그 집에 누가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하이 죽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죽는 소리에? 막 까다닥 하면서 막 죽는 소리를. 그래서 그 소리를 참 아, 쟤도 저렇게 우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 그냥 빠르다고 그냥 어젯밤에 밤새 이게 하지 마.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던 저 새는 네. 우는 진짜 울었던 것처럼 울던 저 새는 오케이. 어젯밤에 빠르다고 해서 너무 툭툭 가볍게 던지지 말고 이렇게 좀 긁어 올리는 네. 두각 발성을 좀 써보자라는 네. 게 포인트인 거 포인트입니다. 아, 어젯밤에 이것도 봐봐.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 어젯밤 이게 아니야. 어젯밤에 덩실덩실 덩실덩실 시작.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던 저 새는 그 다음 님 그리며 잠 못 드는 내 마음 같고 괜찮았어요? 너무 좋아. 확실히 우리 교수님 아까도 하시는 걸 들어봤지만은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것 같아요. 님을 그리워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끝나고 공식적으로는 죽는 네.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사실은 내가 우리 남편을 네. 대학교 첫 미팅에서 만났어요. 이야. 근데 그거는 11월에 만났고 네. 3월부터 11월 전에는 남성들이 나를 따랐어. 오. 정말 많이 따랐어. 믿거나 말거나. 아유, 믿음이 갑니다. 내가 그런 사람. 저도 비슷한 사람이어가지고 믿음이 확 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준비. 자 처음부터 좀 확 긁어주세요. 헛! 헛!
하나 둘 시작. 아하니니야. 한 번 더. 아하니니야. 자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던 첫새니 헤헤 님 그리며 잠 못 드는 내 마음 같고. 어우야 간밤에 울던 제비 뭐 이런 거. 망보석 생각이 나네요. 네. 망보석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아, 그 감정 알고 계시면은 더 잘 잘 될 것 같아요. 그 김태권 씨 감정. 에이, 그러니까. 네, 제가 그 간밤에 발성을 참고할 때 진짜로 김태권 씨 장사익 선생님 계속 이야기했나요? 네. 그 기분으로 살려서. 네, 그런 기분. 네. 왜냐하면 그 포인트야. 간밤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어? 잘할 수 있을랑가? 자, 여기까지 A분단 준비. 덩실 덩실 허 좀 웃어 웃어 허 어머님이여 하이 어머님이여 좋다 춤을 딴 딴 자 덩실 덩실 준비 원 투 시작. 밤에 밤새도록 울던 저새는 얼치새 님 그리며 잠 못 드는 내 마음 갖고 박수. 야, 아니 악보들도 안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악보 좀 펼치세요. 악보를 펼치세요. 악보 펼치라는 말을 안 하니까 엉덩이에 깔고 늘 방석처럼 앉아 계시면서. 그래도 방석은 괜찮습니다. 가끔 그 악보 나눠드리면은 그저 냄비 받침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방석이면 양호하죠. 아이고, 네. 오호. 야, 여기 지금 가사를 안 보는데도 이 정도로 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정말, 봤을 때는 네. 우리 저기 교수님 제자분들이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수석. 그렇지. 역시 배운 분들은 다르다. 그런 생각. 그렇지, 그렇지. 네. 아유, 이 신동은 말도 잘하네. 아유, 그러니까 이 악보가 사실 장신구지 사실은. 그렇지. 네, 우리 교수님 제자분들은 이 인트로만 들어도 아, 이 노래 어떻게 가겠구나. 이분들은 네. 내 입 모양을 보고 따라해. 아, 대단하시네. 예. 여기는 이제 책이 있으니까 훨씬 잘할 것 같아. 한번 보겠습니다. B 분단 준비. 시작. 어머님이여 얼쑤 어머님이여 얼쑤 좋다 오늘만큼 보고 싶은 나의 님이여 준비 하나 둘 시작.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던 저새는 좋다 힘들며 잠 못 드는 좀 더 출렁출렁. 자 다 함께 시작. 휘영쳐 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하얀 밤을 꺼봐 세운 내 마음 간에. 잘했어요. 박수. 잘했는데 지금 굵기로 이야기하자면 같은 굵기로 계속 오고 있어. 그래서 소리가 큰 소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읊조려주는 소절도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를 읊조려주는 소절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어젯밤에 참 어젯밤에 여기서 한번 물장구 튕기는 것처럼 크게 어젯밤에 밤새도록 여기 봐 울던 저 새는 해야지 울던 저 새는 빼꾹 빼꾹 이러지 마. 울던 저 새는 여기서는 좀 한번 읊조려주고 님 그리며 잠 못 드는 내 마음 같고 내 마음도 울고 있어. 그죠? 대답을 해. 네. 휘영 언제부터 저의 허락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저의 허락을 받아서 대답을 하고 그러시나요? 네. 휘영 이것도 감뭐 하는 것처럼 해야 돼. 휘영 척 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여기도 읊조려 줘야 돼요. 하얀 밤을 꼬박 세운 고박 액센트 세운 내 마음 같네. 알았어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여기까지 갑니다. 허이 허이 좋다 좋다 영원한 태야. 어허님이여 더 걸쭉하게 어허님이여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아이고 잘해 님이여.
어젯밤에 잠새도록 울던 여긴 좀 움츠려주고 님 그리며 잠 못 드는 내 마음 여기다 감정 좀 넣어주고 휘영처 구름 위에 걸린 첫날도 하얀 밤을 꼬박 세운 내 마음 같네 바보! 어허니 감정 긁어줘요 어허니야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저는 이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외로워가 두 번 나오잖아 네. 네.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 처음에 외로워는 예, 앞에고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까지 갔으면 에? 외로워는 어. 이제 잔향을 주듯이 어허. 너무 외로워 외로워 어. 진짜 한번 외로운 듯이 흐느끼듯이 어. 끝에는 외로워 그래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보통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 외로워 지루해 응? 똑같은 걸 반복하면 그렇잖아. 네. 그렇죠? 너무 외로워, 외로워. 이렇게 호흡을 좀 섞어서. 이게 노래를 좀 가지고 쥐락펴락 좀 해야 돼. 외로워, 외로워. 이러지 말고. 너무 외로워 외로워 자 해본다 준비 너무 시작 너무 외로워 외로워 어 잘했어 잘했어 박수 아니 진짜 박수 그래 여, 너무 잘해 여기 저 이쪽 분단은 네. 진짜 외로운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어, 어. 아니 봐봐 이 똑같은 색상 옷을 입었잖아 네. 이분이 가장 잘했어 지금 오 진짜 어. 뭔가 이분은 와부에서 오신 분이거든 아 와부에서 왜? 같은 와부에 동네 살고 예, 있지 예, 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오셨네요. 유난히 더 잘해주는 아, 것 같아 이 와부가 네. 좀 외로운 동네긴 해 어, 외롭지는 않은데 그렇지 아니 같은 옷을 입었다고 내 말은 네. 에, 같은 또 동네 살고 연결고리, 이러니까 예, 연결고리 특히 예. 노래를 더 맛있게 잘 불렀어 너무 거기만 해봐 시작 너무 외로워 이거 중요해 그 다음이 중요해. 외로워. 어, 이거 잘했어. 아.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우, 책임 못 져. 자, 있죠. 너무 시작. 너무 외로워. 어머,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 합창교실. 아니, 갑자기 어디로 가신겨? 어? 너무 외로워. 외로워. 이거 하려니까 외로워. 어? 이 어머, 음악적인 어머. 수준이 뛰어나시다 아니, 보니까 화음을 넣으신 것 같아요. 여지껏 뭐 한 거야?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야? 저는 또 오히려 어? 수준이 높게 보여요. 이게 아, 그래? 화음을 이렇게 쌓아서 불러주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양쪽이 야. 같이 하시면은 합창교실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네. 잘하려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칭찬 일색일세. 어 알았어 우리가 그래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시대를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됩니다. 어, 오케이 알았어. 너무 외로워 외로워 준비 시작 너무 외로워 전혀 외롭지 않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아니 그래도 아까 막 사랑 많이 받는 분들이 아까 막 첫 쪽으로 막 올라가는 것보다는 100번 나았어 제 길을 찾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네. 뒤에 외로워는 감정을 조금 더 사무치게 넣어서 그리고 다시 어허 또 한번 긁어내는 데까지 자 한번 이어져 보겠습니다 준비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외로워 준비해 어허니야 그렇지 어허니야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나이에 야 여기서도 소리를 읊조리는 내가 또 나왔네 어딜까요?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나이에 이게 말로 해 어디를 옳지 옳지 거기에요 응? 네.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표현을 잘 해봐야지. 그래놓고 이제 다 정답은 맞춰놓고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나의 님이여 이렇게 하려고. 안 돼. 꼭 기억했다가 나의 님이여 이렇게 가져야 돼요. 자 죽을 만큼 한번 가보겠습니다.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나의 님이여 아이고 잘했어요. 자 주거니 받거니 밤을 세워 울던 저 새도 밤을 세워 울던 저 새도 휘영춘 구름이
걸린 저 달도 희양천 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박수. 하, 이 신재동 악단장님이 역시 뛰어나신 분이야. 매우 뛰어나신 분이야. 노래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함께해 주거든. 네. 바로 요 소절이네요. 네. 주거니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자 거기 좀 흥을 여기는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밤을 세워 울던 저 새도 밤을 세워 울던 저 새도 휘영천 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휘영천 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걸린 저 달도 읊조려야지. 걸린 저 달도 이러지 말고 휘영천 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시작. 휘영천 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잘했어요. 오늘 밤도 닝거리워 흐는 구나 시작. 오늘 밤도 닝거리워 끊어줘야 돼. 흐는 구나 잘해 했구나 다 배워 했구나. 자 오늘 밤도 여기만 음악에 맞춰서 준비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오늘 밤도 님 그리워 우는 구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티칭송은 이제 레슨 끝났어. 아, 이제 물 건너 갔어. 누구한테? 영태 씨한테. 저한테요. 자 그러면 원곡자니까 네. 시원하게 한번 네. 불러봐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로 음악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고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달도 다 같이 위엄 천구름 위에 걸린 저 달도 오늘 밤도 님 그리워 우는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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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앵콜송으로 뭘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 최고의 심사위원으로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 뭐 물론 최고 점수를 주셨는지는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너무 깊게 알라고 네,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 네? 믿고는 우리 교수님 덕분에 교수님이 심사를 참여하신 덕분에 제가 또 상반기 대상을 받을 수 네?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대상을 받았던 곡을 여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미스터 트롯에서 영탁 씨가 불렀던 영탁의 버전으로 갑니다. 막걸리 한 잔 박수 주세요. 자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잔하는 기분으로 가겠습니다. 막걸리 한 내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 네가 빠졌다며 덤시더덩시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오늘 배운 따끈따끈한 노래를 즉석에서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도전! 완성!
너무 잘 소화해내셨네요. 참 잘 불러주셨어요.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전 국민이 트로트를 멋지게 부를 수 있는 그날까지 뽕끼 충만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박미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현의 뽕끼 충만 전국! 자, 함께 배운 대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함께 해주세요. 얼쑤!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던 천세네 강약 조절 님 그리며 잠 못 드는 내 마음 같고 휘영천 구름 위에 걸린 저달도 하얀 밤을 꼬박 세운 내 마음 같네 어허이며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외로워 어허니야 어허니야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나야 밤을 새워 울던 저새 크게 날도 귀염천 구름에 걸린 저 날도 오늘 밤도 님 그리워 우는구나 야 좋다 헤이 노래가 좋구나 준비 시작 어젯밤에 잠 울던 처세니 님 그리며 잠 못 드는 내 마음 같고 휘영천 구름 위에 걸린 저달도 하얀 밤을 꼬박 세운 내 마음 같네 어허니야 어허 저는 너무 외로워 외로워 어허니야 어허니야 죽을 만큼 보고 싶은 나의 밤을 새워 울던 저 새도 크게 밤을 새워 울던 저 새도
휠체어 탄 구름 위에 걸린 줄 알고 휠체어 탄 구름 위에 걸린 줄 알고